0578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PHC입니다. PHC은 동사는 1998년 설립되어 의료기기 수입 및 도소매업, 헬스케어 서비스업, 진단기기와 시약의 제조 및 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사업 부문은 바이오 사업, 유통 사업, 기타 부문으로 구분됨. 바이오 사업 부문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진단 키트를 유통하고 있음. 유통 사업 부문에서는 자파류 수입 병행을 통한 도소매 및 의류 등의 도소매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기타 부문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8년 5월 설립되어 자파, 의류 등의 유통사업, 인공관절 및 천연물질 등의 바이오 사업, 부동산 임대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 필로메디와 의료용 S/W 개발 공급업체인 주, 필로퍼메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 중임. 대시 자가혈당 측정기와 바이오 센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 케어존 설치 및 방문간호사 관련 사업을 통한 바이오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재무 대시 홈쇼핑사 및 데이터 방송향 자파, 의류 등의 판매 감소와 자회사 필로메디의 부진에도 COVID-19 진단 키트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 대시 유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급증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사채 이자 및 기타 대손상각비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국내외 COVID-19 장기화 및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진단 키트 중심의 외형 성장 지속이 기대되나 공장 신설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14일 기준 장마감 PHC의 시가총액은 206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PH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36위입니다. PHC의 상장 주식수는 1억 1880만 7,375주입니다. PH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PHC의 PER/A/P이고 추정 PER/A/P이며 동종업계 PER-693.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3.0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3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47배, 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억 원, -195억 원, -2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0번지억 원, -311억 원, -677억 원입니다. PH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번지 98%이고 유보율은 -50.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2.89이며 전일 대비해서 38.19 더하기 1.5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47이며 전일 대비해서 16.75 더하기 1.9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HC의 2023년 9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4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PA